하물며 자, 이 게임이 메타크리틱에서 90점을 넘어서자 디아블로 4 제작사들 동안 질투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메뉴가 한글로 나오지요. 자, 한글 패치나 뭐 한글 번역 관련은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건 플레이 리뷰니까요. 일단 자, 봅시다. 옵션 디스플레이. 자, 전체 울트라로 했고요. 1080 Ti 그래픽 카드예요. 자, 최고 품질로 했고요. HD 화면으로. 자,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저뭐 한글 패치 뭐 그런 거 했지만 뭐 부분 영어로 나옵니다. 완벽한 게 아니죠. 탐험가, 밸런스 중간. 이건 어려운 거. 가운데로 하죠. 아래 TV 나오고요. 하드에 설치했어요. 아, 최적화 잘 되는데요. 자, 베타 2년 전에 해봤어요. 무려 베타 출시 때 2년이 흘렀군요.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기억나고요. 막좀 분위기가 에이리언 느낌처럼 기괴하죠. 저기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무슨 큰 함선이에요. 여기서 어떤 생물체를 주입을 하던가 그래요. 자, 일단 비주얼은 끝내주죠.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여기서 괴상용처를 딱 뽑더니 기생충 같아요. 저 무서운 걸 잡혀있는 사람한테 보는 앞에서 어이구 징그러워. 문어 같아요 얼굴이. 아니 이게 눈 사이로 들어가? 어우 지금 눈 사이로 들어갔어요. 주인공한테도 오는데요. 또한 무슨 에이리언 영화 같은데. 일단 시작 부분 멋져요. 인상적이에요. 잡혀있는 주인공과 동료들. 자, 튜토리얼인데요. 자, 도움 말 허락할 건지 팝업에 나오게 하고요. 자, 드디어 시작 화면인데요. 봅시다. 자,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전체 화면이 나오고요.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자, 오리진 커스텀인데요. 아,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리셋. 지금 정해진 캐릭터가 7가지예요. 종족인데요. 엘프. 엘프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과 긴 수명을 지닌 엘프는 빛과 어둠 모두에서 번성하는 자연의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약간 폰트가 뭐 살짝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아쉽는데요. 자, 그리고 티플링인데요. 아홉 지역이 데블들이 피가 이어진 티플링들은 페이룬 전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타고난 비전 능력으로 자연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악마적인 비주얼이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요,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어요.
자, 드로우인데요. 오, 웰프같이 귀는 긴데. 자, 인간이고요. 기스 양키인데요. 전사 종족이라고 합니다. 자, 드워프는 많이 알죠. 판타지 영화에 많이 등장하죠. 키가 작고 금을 좋아하는. 자, 그들은 튼튼하고 강인한 체력, 광부, 대장장이. 자, 하프 엘프인데요. 호기심이 많고요. 야망이 넘치며 유연하기까지 한 하프 엘프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 지만 자신들이 공동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지. 자, 하프링 덩치는 작지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노움도 유명하죠. 키가 작죠. 자, 노움은 워크래프트에서 나오죠. 귀엽게 생겼네. 자, 드래곤보인데요. 자, 하프 오크. 저 오크인데요. 우와. 저기 갖다 대면 이렇게 툴팁이 나와요. 근데 완벽한 한글은 아니에요. 자, 이제 해야죠. 제가 만들어야죠. 자, 종족마다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커스텀에 최적화돼서 많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랜덤마이즈로 하면은 무작위로 생성이 돼요. 종족이 여기 써 있죠? 여기 다른 것도 다 무작위로 선택돼요. 파이터로 돼 있고요. 능력치 있는데요. 이미 할당이 돼 있어요. 랜덤으로. 자, 인간. 자, 인간으로 하죠. 클래스, 바바리안, 팔라딘, 자, 레인저. 자, 정말 많군요. 자, 직업을 선택할 때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문이나 이런 게 틀려져요. 로그는 도적이죠. 몽크, 팔라딘, 소스러, 워락, 바드. 바바리안으로 하죠. 진행. 유역하는 꿈의 인물. 오, 좀 예쁜 캐릭터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 무섭게 생겼어. 일단 초반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만들. 자, 드디어 깨어납니다.
삼성이 생애 최초 진급 문어 촉수가 있고요. 자, 마을을 위협합니다. 마을이 굉장히 큰데요. 자, 경비병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나, 이거 뭔 일이죠? 빨리 도망가자. 종을 울려. 모두에게 알려. 자, 마을 사람들이 위협을 쳤습니다. 비주얼은 정말 끝내주는데요. 우와. 정말 환타지 극한을 보여주는 게임이군요. 영화 속 CG 수준. 주인공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조종 장치 관계자 용 또한 저희 비주얼이 겉하게 예쁘던 비주얼 같아요. 새롭게 찍은 것처럼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불을 뿜어서 파리. 자, 용들이 멋진. 스케일이 너무 아주 멋져요. 와우보다 더 멋져요, 비주얼. 악마들이 있죠. 한가지 세계의 극한을 보여주는 비주얼. 잘 봤습니다. 자, 이 정도 퀄리티라 역시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요. 자, 이 아까 생명체 함선이 추락한 일러스트인데요. 자, 드디어 인게임 화면입니다. 1080Ti의 64GB 램인데요. 주인공 일단 그냥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인간이고요. 빨리 만들라고 뭐 비주얼은 별로 안 이뻐요. 자동 저장 게임 놀이. 카메라를 중앙에 두르면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있고요. 캐릭터 여기 오른쪽에 미니맵. 그리고 상호 자격하는 게 갖다 대면 하얗게 테두리가 나오죠. 상호 자격 눌러요. 조사하는 거죠. Not everyone made it out alive.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꿀팁 같은 게 살짝 지역이 한글로 표시돼요. 아까 나왔었는데. Breathe deep and move.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연골교착 이렇게. 저기를 눌러보면 갈 수 있으려나? Might still be stuck inside if we hadn't been attacked. 그러니까 엘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아이템. Where the hell are we? 이나 이렇게 상호작용 여기 있죠? 마인드 플레이. 모두 챙기. 자수정. 자 보니까 조작감 좋군요. 자, 나쁘지 않아요. 자 문이에요. 자 중앙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렇게 누르고 돌려봐요. We are here. 자 그리고 WASD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왼쪽 클릭하면 가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좌우로 돌려보세요. 그 초상화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캐릭터가 중앙으로 보입니다. 자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최적화가 오픈 베타보다 많이 잘 돼서 로딩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 초반에 등장했던 캐릭터가 공격합니다. Abomination. This is your end. 흉물 자식. Your head throbs and your skin tingles. Visions rush past. A dragon's wing, a silver sword. 나레이터 설명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신비하고요. 게임이 재미. What is this? Squaw, you are no thrall. Flakith blesses me this day. Together, we might survive. So, 이제 대답해야 되는데요. 너는 노예가 아니고, 블라키스께서 오늘 내게 축복을 내리듯. 시는구나. 함께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는 누구지? 변이하다니 무슨 뜻이야? We carry mind flayer parasites. 기생충. Unless we escape, unless we are cleansed, our bodies and minds will be tainted and twisted. 눈을 통해서. Within days we will be geth, mind flayers. 자 역시 풀 보이스라 이 점도 마음에 들고요. 그래 뭐랄까 위쳐처럼 천천히 대화를. 읽으면서 환타지 소설에 여러분이 마치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 can do nothing until we escape. That must be our priority. First, we exterminate the imps. Then we find the helm and take control of the ship. 여기 탈출해야 되는 임무를 받습니다. We will address the matter of a cure for this infection once we reach the material plane.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좋군요. 앞으로 한글 패치가 계속 개선돼서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인프와의 싸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오, 인프가 느리는데? 자신의 언어로 뭐라고 합니다. 어우, 인프가 그냥 잡아먹는데? 자,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L타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시체가 보이죠? 아, 이 NPC도 조작할 수 있군요. 이렇게 이렇게 두 캐릭터 우리 초상화 보이죠? 이게 순서예요. 얘 조종하고 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한 방에 보내버리네. 갖다 대면 피통이 보이죠? 자, 그럼 턴 종료. 자, 제 캐릭터 있죠? 스킬 있죠? 자, T를 누르면 살펴보기라는데요. 뭐 별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약 해볼까요? 이동력 부족합니다. 제 이동력이란 게 있어요. 이동력이 부족합니다.
회전배기 근접이 있어야 되고 철수 질주 바바리 아니거든요? 인벤토리와 장비 여기 누르면은 I 버튼 누르면 I 키 인벤토리 나오고요 스탯 아직 영하고요 자 여기 선이 보여요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있는 요 빨간색 부분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하얀 부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Still breathing despite everything Another step forward. 어, 굉장히 지금 초반 전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스킬을 찢어 쓰고 싶은데요. 돌진 공격. 자, 스킬도 굉장히 You proved surprisingly adequate. 자, 멋지게 구, 표현됐군요. 자, 오른쪽 위에 Moving 미니맵이 보이고요. 자, L타키 누르고 있으면 역시나 자, 루트 타세요. 시체에서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익숙하죠. 자, 아래 버튼들도 있고요. 턴 기간 기반 모드 활성화. 턴 종료. 턴 기반 모드 비활성화. 여기 목표 지점이 여기 있죠. 요거 노틸로이드 탈출이라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조타실에 도착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자, 캐릭터 창조 부분이라 자 저장하고요. 다음에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를 전하면요. 턴 방식에 굉장히 최적화된 게임이고요. 환타지적 그래픽, 비주얼 디자인, 창조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성인물에 가까운 폭력성, 그리고 좋은 우수한 UI, 굉장히 편리해요. 아래 자, 버튼 몇 개 누르면 원하는 대로 가고 공격하고 턴하고 자, I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스텝 보고 그래픽 비주얼 굉장히 좋아요. 자 구매할 가치가 있는 신작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정식 한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뭐 번역 패치 뭐 이런 거 뭐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한글로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완벽 패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